우리 언니야, 지금 사주 보자면 이동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언니 지금 뭔가에 자꾸 갈등이 되게 심하신 것 같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직을 나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 언니가 지금 가려고 이직 준비하시려고 하는 데가 있다면 그게 좀 돈이 많이 받는 직업인가? 지금 제가 하는 일보다 조건이 좋아요? 거주지도 해결되고 사실 보수 같은 경우도 2배, 지금 일하는 건 2배 정도 근데 나는 왜 되는 것 희한하게 지금 언니가 거기로 가면 망신수가 낀다, 관제가 낀다, 자꾸 왜이 소리가 나오지? 일반 직장은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이 아이들 상대하는 일인데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이제 개인 집에 들어가서 상주해서 하는 베이비시터 같은 그런 거예요? 네네. 예. 네. 근데 네. 왜 거기를 망신수, 관제수 이런 게왜 비치지? 언니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다. 지금 난안 갔으면 좋겠어. 괜히 뭔가 찝찝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래 지금. 나는 기존에 알던 지인분 통해서 가는 거라서 집에 계신 분이 그게 어디야? 가지 말라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남자분이 이제 예전에 좀 오래 알던 분이라서 통해서 가는 거라서요. 남자분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은 그 남자 아이를 봐주시는 거예요? 네. 언니 나한테 뭐 얘기 안 하는 거 있지? 그 남자가 누구야? 예전에 전 애인. 와, 언니 벨도 좋다. 남자친구의 아이 베이비시터를 해주면서 집에 상주하면서 하는 베이비시터를 하러 언니가 간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언니? 그래도 일적으로만 보면 지금 하는 일도 돈도 조금 받고 어머님들 얘기도 흔하고 제가 아는 분하고 닮아서 예쁘기도 하고 그치, 전 남자친구 아이니까 예쁘게 볼수 있겠지. 근데 언니 마음 다 접히지 않은 것 같은데, 언니는. 그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적엔. 미리 다 생각하면 너무 좋은 조건이니까 제가 상주도 하고 뭐제 개인 시간도 나중에 주말 같은 경우도 있고 하면 일로만 보면 너무 저는 저도 그치. 좋지 않을 그냥 것 같아요. 그런 조건에 다른 집안을 가면 너무 좋은 환경인데, 이게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봐준다라는 거에 전제하에 봐봐. 이게 돈 쓰면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언니가 진짜 편안하게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사이의 남자면, 근데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을 느껴보면 언니랑 그렇게 뭐 잠깐 만난 사이는 같진 않거든? 뭔가 깊은 관계였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와. 예전에 원래 오래 사귀었다가 결혼도 하려고 했는데 잠깐 헤어진 사이에 능력 있는 분을 만나서 그분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아기를 낳은 남자가 상태. 나쁜 놈이네. 갈아타놓고 전 여자친구한테 자기 애좀 봐달라. 우리 집에서 살면서. 미친 소리지, 이거. 언니, 돈에 유혹당하지 마시고요. 언니 거기 가잖아? 그러면 그 남자랑 100% 사단나. 100%야.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제가 처음에 이동수 끼면서 망신수 있고 관제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언니네 큰일 나, 진짜. 진짜. 뉴스에 나올 법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언니 진착하지 마라. 돈? 돈이야. 그래, 아쉬운 거 알고 많이 빨리 빠르실래 빨리 벌수 있는 거 알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예의가 아니잖아. 그 남자도 미친놈이네. 어? 그렇게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여자의 어? 그 손을 빌려
잠깐 만난 그 와이프를 갖다가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아놓고 자기 애기 봐달라고 하면서 돈 주면서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쪽으로는 너무 좋은 조건이고 그럼 역으로 생각해봐. 좋죠. 언니가 그 여자 입장에 대해서 내 남편이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해봐. 언니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언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누가 들어도? 미친 거지. 그것도 내가 벌어다가 준 돈을 갖다 전 여자친구 주면서 내 아이를 키웠대. 이 여자 안 미치고 못 배겨요? 말도 안 되는 거 언니? 가지 마요. 아닌 거는 알고 있고 저도 갈팡질팡해서 여쭈로 온 건데. 팔팔진팔 할 필요 없고 가지 마. 이 가면 언니 미친 거야, 진짜. 아셨지? 잘 생각하고 판단은 하시되, 언니 몫이야. 근데, 그래도 좀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막 내가 일해도 되잖아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천만에 100% 걸릴 거야. 몸을 섞었던 사람들이잖아.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에. 그쵸? 사람 나요. 안 돼.